네, 세 번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지금 저희 치욕스 서플라이 3편에 걸쳐서 진짜 속속들이 저희가 이잡듯이 스펙들을 뒤져봤는데요. 이제는 마지막으로 진짜 사운드를 들어보면서 거의 뭐 우리가 지금까지 서플라이 리뷰를 이렇게까지 해본 네, 적이 딥하게 한 적이 있나 싶을 정도로 그리고 저희가 오늘 한국에서 이렇게 그렇죠. 하는 데가 없었던 것 가장 네, 같아요. 지금 서플라이 리뷰를 오늘 우리 딥스위치 단 것처럼 네, 정말 네, 땀이 속속들이 해봤는데요. 치욕수 분들 말고는 우리가 제일 소속들이 하는 것 예, 그런 것 같아요.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쓰는 기본 페달보드 세팅입니다. 페달보드에 뭐 이펙터 간단히 설명해 주시죠. 암페어랑 이런 네, 것들도. 네. 이거는 TS9 뭐 보편적으로 쓰시는 건데요. 이거 아주 적게 먹습니다. 뭐 네. 5mA, 뭐 그렇죠. 6mA. 이거는 크런치 박스 제가 예전에 이지롱, 이지롱. 만우절의 예, 이지롱 이것도 뭐한 10mA 내외 만우절 딱 9V죠 이지롱. 지금. 네, 네. 만우절 이지롱. 네, 그리고 요거는 이제 TC 일렉트로닉에서 나온 이제 모드 네. 네, 존 페트루치. 네, 요거는 한 코러스. 300mA. 네. 빛. DD3 같은 경우도 아, 300mA. 좀 그리고 많이들 잡수네요. 역시 네, 여기는 건강계가. 많이 먹습니다. 네. 그리고 게이식가들이죠. 뭐 튜너는 뭐한 많이 먹어야 한 100mm? 네, 100mm 정도면 100mm. 그렇습니다. 충분히. 네. 그리고 요거는 제가 만든 페달인데요. 이거는 네. 클론 페달이에요. 예전에 덤블로이드라고 되게 비싼 페달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18V까지도 이제 작동 아, 가능해서 그렇군요. 네, 가변 가변으로 볼티지. 네, 볼티지를 보여드리려고요. 다른 볼티지들은 전부 다 9V인가요? 전부 다 9구인데요. 네. 이제 얘도 9구. 네. 근데 가변이 되는 건 TS9이? TS도 가변이 되긴 되는데 요거는 이제 좀 버전별로 다르기 때문에 좀잘 네네네. 보셔야 됩니다. 내부에 콘덴서 그렇군요. 터질 수 있어요. 네, 무조건 뭐 TS라고 가변이 되는 게 아니니까 예. 네. 항상 확인을 하시고요. 안전빵으로 그래서 제걸 갖고 아, 그래 네, 그래서 저걸 이거 일단 네, 터져도 이걸로 내 거를 터뜨리겠다 네. 이런 마음으로 살찐 성인의 자세로 예. 달아 놓았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바로 연주 들어가 볼게요. 일단 아, 그리고 싱글풀. 네. 하나 또 첩보가 하나 들어왔는데 네. 이제 주변에 아는 분이 오늘 치옥스 한다고 그러니까 이제 카톡을 주셨어요. 이그 이븐 타이드에서 파워가 나오는데 그게 네. 이제 치옥스에서 생산을 해서 이븐 타이드 파워로 넣어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래서 아, 이븐 타이드도 들어갈 정도면 역시 대단한 거긴 대단한 그렇죠. 뭐 이븐 거다. 타이드 정말 뭐 네, 이펙터의 그뭐 레기 이펙터에 팩터계는 그뭐네 거의 끝이죠. 끝판왕 중에 네. 하나인데 거기서 이제 뭐 치옥스가 사용된다면 또 하나 또 인증이 되고 검증이 되는 네, 그런 그렇게 얘기네요.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소리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게 저거보다는 좋은데요. 암스테르담 크림보다 어댑터시네요. 그래야죠. 어댑터시. 네, 지금 그래야죠. 뭐가 가격대가 백내장 수술한 것처럼 네, 뭐가 살짝 확 거쳤죠. 예. 네, 한번 TS 밟아볼게요. 클린에서 한번 공간계 한번 해볼까요? 네. 네, 이렇게. 이게 파워가 클린에서 많이 변화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주변 얘기 들어보니까. 네. 네. 자, 이번에는 우리 가변. 강일 씨의 네. 가변 이펙터. 지금 이게 퍼즈 페달이 아니거든요. 네, 완전 퍼즈네요. 네, 근데 이게 지금 5V로 제가 아까 지금 테스터를 가지고 아, 5V로 세팅을 약간 로우 배터리? 네, 로우 배터리 네. 상태로 만들어 놓은 거고. 한번 올려볼까요? 지금 이것도 상당히 뭐 사이키하게 쓸수 네, 있는데 올려보겠습니다. 네, 조금씩 올리고 있습니다. 오, 신기하네요. 네, 내렸을 때는 다시 내려볼게요. 오, 야, 이거 로우파이어 재밌네요. 하게 되고 그리고 올리면 이제 또 쳐주시면 좀 이제 이렇게까지 올라오면 이제 일반적인 드라이브가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15V까지 올려보겠습니다. 끝까지 올린 거거든요 지금. 헤드룸이 확실히 오, 시원하네요. 재밌습니다. 이런 식으로 됩니다. 자, 이렇게 잘 들어봤어요. 자, 적당한 그러면 정도로 네. 여기서 바로 험버커로 교체해서 요 사운드 들어보고 바로 네. 이제 서플라이 바꿔볼게요. 치옥수는 괜찮은데 세스럽은 이상한 사람이에요. 네, 세스럽은 요새 별 말씀 안 하시다가 오랜만에 또. 아 이거. 네, 바로 들어볼게요. 오, 로우 배터리. 올리겠습니다. 올리겠습니다. 소리가 달라요. 적당히 올렸습니다. 이야, 좋다.
최고 사운드 세팅에서 다 기억하셨을 거라 믿고 네. 바로 체인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지금 서플라이 바꿨습니다. 바꾼 서플라이는요, 부드랩 네, 원도입니다. 원도. 가장 뭐 체급이 비슷한 그런 서플라이로 바꿨는데 일단 바로 험버커 먼저 네. 듣고 싱글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험버커 네. 우리가 마지막으로 들었던 톤이 이 이즈먼 톤이었어요. 엔터 샌드맨 험버커. 자, TS9. 확실히 사운드에 차이가 있네요. 그러네요. 네, 차이가 있는데 분명히 있습니다만 이게 바로 직전 직후로 나눠서 들었기 때문에 나는 굉장히 미세한 그쵸. 차이고 어느 쪽이 좋다 아니다를 판단하기는 전혀, 조금 어려워요. 사운드의 네, 사운드의 퀄리티의 문제가 아니고 뉘앙스의 문제인 것 같은데 약간의 EQ잉? 근데 그것도 네, 약간? 우리가 네. 네. 차이가 있을 거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들어서 그렇지 네. 그냥 들으면 잘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싱글 들어볼게요. TC 일렉트로닉만 켜갖고 아 네 그거 한번 아까 클린 했던 거 부드러운 것 같기도 하고 사실 부드랩 몬도도 좋은 서플라이이기 때문에 이게 여기서 어느 쪽이 사운드적으로 갑자기 우위를 점한다라는 게 말이 안 돼요 사실. 그냥 뭐 뉘앙스도 우리가 바로 앞뒤로 들었기 때문에 약간 조금 다르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고 들으면 좀 다르긴 한데 또 막상 블라인드 테스트로 고르라 그러면 못 맞춘다. 맞아요. 저희가 이제 블라인드 테스트를 하면서 우리 귀의 한계에 대해서 되게 많이 알게 됐는데 몰라요 이거 모릅니다. 이거를 만약 여러분들이 헤드폰 끼고 들으셨을 때 야 이거는 진짜 확실히 뭔가 어느 쪽이 나한테 있어서 더 좋게 들린다거나 선호도가 확실하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그 서플라이로 가셔야 되는 상황인 게 맞고요. 들었는데 잘 모르겠다라고 하면은 뭐 지금 서플라이 쓰고 계신 서플라이를 그냥 그대로 쓰셔도 되고 근데 우리가 그 예전에 뭐 했던 그런 사운드들이 있잖아요. 예. 그런 것들에 비해서 야 오늘 뭔가 약간 좀 트여있는 느낌이 든다라고 하면 그게 이제 약간 그 아답터와 트랜스식의 조금 차이가 좀 여러분들이 느낀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런 게 느껴지셨다면은 여러분들의 예, 이펙적인 서플라이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셔야 될 때가 아닌가. 결국에는 내 귀에 들리는 걸 믿고 그대로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보셨다시피 뭐 몬도에서 뭔가 더 막 노이즈가 더 있고 뭐 치옥스에서 더 너무 없고. 많이 없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조금은 다른 노이즈가 나는 것 같기도 한데 네, 그게 어떻게 막 심적으로 드라마틱하게 느껴지지 않는 느낌이랄까? 그렇죠. 네, 그렇게까지는 막 네. 아까 전에 픽업으로 됐을 때는 더 많이 났었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그 아답터 형식 쓰시는 분 있잖아요. 그 뭘 쓰시건 트랜스식으로 갈아타실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답터 네. 쓰시는 분은 네. 무조건 트랜스식으로 갈아타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거랑은 차이 확 나요. 네. 예, 우리 몬도랑 초콜릿하고는 그냥 잘 그냥 거기서 거기인데 우리가 썼던 암스테르랑 크림이라든지 이런 네. 거랑은 그냥 꽂아만 나도 차이가 납니다. 생소리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서플라이를 통해서 얻게 되는 그 사운드의 그 퀄리티의 차이가 예를 들면 우리가 사운드를 100을 이제 뭐 사운드에 뭐
여러 가지 만드는 영향력을 100이라고 봤을 때 뭐 기타가 미치는 영향이 몇십이 되겠고 뭐 손이 미치는 영향력, 잭이 미치고 앰프가 미치고 스피커가 미치고 서플라이가 미치고 전기가 네. 미치고 그 건물에 뭐 저기 뭐 접지 상태가 미치고 네. 여러 가지들이 미치는데 그 중에 네. 1이랑 2밖에 차지하지 않을 수도 있고 오히려 그 이하일 수도 있고 그래요. 근데 결국에는 그런 사소한 디테일들이 모이고 모여서 큰 결과물의 차이를 만들어낸다는 걸 항상 명심하시고 여러분들이 나한테 귀에 안 들릴 땐 상관없지만 들리기 시작했다면은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는 그런 좀 공격적인 업그레이드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결국은 전적으로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시고요. 필요할 때 그때 구입을 하시는 걸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 생각도 정확하게 그렇습니다. 경험을 직접 해보시고 그렇습니다. 네, 경험을 직접 해보시고 자기가 필요하실 때 그렇죠. 그리고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거랑 똑같이 밥을 좀 더 좋은 재료 주면 재료로 네. 만든 거 네. 좋은 조금 셰프가 만든 거 이런 걸 그쵸. 좀 먹어야죠. 일단 네. 좋은 거를 먹이고 나서 네. 그 다음에 이제 다음에 네. 좋은 거를 네. 주기를 바래야지 네. 밥도 네. 제대로 안 먹이고 네. 애가 잘 되길 바라는 거는 네. 이거는 약간 좀 너무한 거죠. 네. 네 일단 밥부터 잘 먹이고 시작합시다. 네. 자 그러면 선생님부터 바로 한줄평 드리겠습니다. 한줄평 아까 뭐 누가 리뷰하면서 한줄평이 나온 것 같아요. 아답터 방식을 쓰셨던 분들은 고려해 보시길 드리겠습니다. 네. 네. 경험을 꼭 해보시길 바랍니다. 리피터를 구입을 하실 때나 다른 뭐 기타를 구입을 하실 때나 여러 가지로 경험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경험해본 바로 다른 사람들한테 추천을 해주실 때도 그렇고 네. 편견을 갖지 마시고 여러 가지 써보시고 좋은 선택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새로 다가온 치옥스 스타일이죠. 저는 이펙팅도 식구죠. 이렇게 되겠습니다. 밥을 잠자 먹고 하시죠. 예. 먹어요. 저희도 먹고 얘네도 먹이고 일단 든든하게 먹고 시작하는 걸로. 네 그런 데 있어서 양질의 밥을 제공하는 치옥스 같이 보셨고요. 점수 드리겠습니다. 자 갑니다. 네. 소주 대 냉면 대 치킨. 네 몇 대 몇? 그냥 8.5. 좋은 점수를 받았네요. 아 좋더라고요. 아니 진짜 이렇게 말씀드린 줄 그랬지만 서플라이 주제. 네 서플라이 주제. 8.5를 받았어요. 아니 밥이 네. 밥이 중요하죠. 그렇죠. 네 좋습니다. 네. 자 오늘 이렇게까지 저희가 또 속속들이 서플라이를 리뷰해 본 것도 처음인데 재밌네요. 확실히 이번에 트랜스와 아답터 방식의 그래도 그 차이를 알게 된 것만으로도 소기의 성과가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 그리고 밥 주는 거. 네. 제발 밥 주는 거 잘 하시고 매뉴얼 그대로 매뉴얼 잘 네, 보시고 잘 보세요. 네, 네 이렇게 오늘 치옥스의 파워서플라이 기술고문관 강일님 오늘 수고 많이 하셨고요. 네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는 악기들 모아서 또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할 말이 없을 때 기술적인 어떤 좀 첨언이 필요할 때 네. 그때 계속해서 기술고문관 강일님 모시고 리뷰 같이 진행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쭉쭉 불러주세요. 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기어타임스 더블타임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에게 쏩니다. 이펙터 타임! 안녕하세요. 이펙터 타임즈를 사랑하시는 애청자 여러분. 2018년도부터 여러분들한테 작은 선물들을 준비했어요. 여기 이제 앞에 보이시는 이제 이펙터들이 있는데 조금 더 많은 관심과 애청을 위해서 이펙터를 쏩니다. 두 달에 한 번씩 댓글을 달아주시는 분들 중에서 한 줄평, 베스트 한 줄평, 시청자 한 줄평을 선정을 해서 저희가 이펙터를 하나씩 네 증정을 하겠습니다. 이번에 드릴 상품은 이 세 가지 중에 하나씩 나갈 겁니다. 그렇죠. 누가 뽑습니까? 은총 씨가 뽑는 거죠. 네. 제가 뽑습니다. 갓 은총. 은총을 드리겠습니다. 은총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댓글 달아주시고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펙터 타임즈. 한다.